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구간 중 대전 대덕구 도심 통과 구역인 회덕역과 오정역 사이 주차장역 신설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시철도 3호선으로 활용하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주차장역 신설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된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이 0.44에 그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 계룡과 대전 신탄진을 잇는 35.4km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최근 감사원이 일부 구간에 대한 교통수요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착공 시점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1년가량 미뤄진 상태입니다.